저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하고 싶은 거? 그래, 뭐 말만 해봐. 네 성적이면 못하는 것도 없으니까. 저 연기가 하고 싶어요. 잠깐, 연기? 그 TV에 나온 딴따라들? 너 내가 네 그렇게 하라고 공부시킨 줄 알아? 이런 새끼 정신 못 차려? 어머니, 저 그... 제 이게 좀... 아무튼 난너 지원 못 해주니까 그렇게 알아.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똑같네, 똑같아. 아, 엄마, 나 하고 싶은 게 생겼어. 하고 싶은 거? 뭔데, 뭔데, 말만 해. 나 연기 한번 해보려고. 오, 연기? 우리 아들 연기 잘하겠네, 잘생겨가지고. 그치, 연기학원 다니려면 학원 다녀야 해, 학원. 그치? 그러면 이거 친구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먹고 학원도 등록하고 와. 진짜 그래도 돼? 응. 알았어, 엄마. 나 열심히 할게. 우리 아들 화이팅! 야, 앉아, 앉아, 앉아. 웬일이냐? 아이, 왜? 이제 엄마가 팍팍 밀어준대, 나. 오, 연기. 오늘 내가 또 많았으니까 한턱 쏠게. 고기, 고기? 고기 많이 먹어도 되지? 고기, 뭐, 소고기 먹을래? 아, 좋지. 오케이, 오케이. 소고기지. 알바! 알바! 예! 예, 주문하시겠어요? 생목살 600에, 예. 명이나물 추가해. 예. 공깃밥 3개. 생목살 하나, 명이나물 추가, 공깃밥 3개 맞으시죠? 아, 몇번 말해. 빨리 가자. 필요한 거 없으시고. 어. 아, 주문하신 생목살 나왔습니다. 여기 초벌 안 해줘요? 초벌이요? 네. 선생님, 생목살은 초벌이 안 돼요. 저 연탄 시켰는데? 무슨 소리, 여기 생목살 체크돼 있죠, 선생님? 생목살 시켰어. 아니, 저 연탄 시켰는데 잘못 구웠네. 선생님, 생목살 시키신 아니, 저 연탄 시켰어요. 야, 우리 연탄 시켰어요. 오, 연탄 시켰네. 연탄 시켰어요, 저희. 아니, 생목살 시키셔서 제가 여기 체크를 아니, 했다니까요. 저희가 연탄 시켰는데 잘못 구웠다니까요. 생목살을 시키셨다고. 아니, 연탄 시켰다고요. 아, 됐고, 사장 데려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생목살 시키셔서 제가 체크를 하고 간 거라니. 아니, 알바가 주문을 잘못 받아놓고 우리 탓으로 돌리잖아요, 지금. 뭘 시키셨어요? 저희 연탄 시켰는데 생목살 가져왔어요. 생목살 시키셨다니까요. 아, 죄송합니다. 아, 콜 안 해? 아니, 살아. 뭐 하는 거야? 얼마,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애 자르고 죽어? 손님이 왕이야. 몇 번 들어. 저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진짜로. 애 잘릴래?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어? 제가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곧바로 해. 알겠어? 네, 알겠어. 어? 언제나 했듯이 대답을 펴지. 뭐 금연이라고 써붙여봤자 소용없어. 앞자리 뒷자리 죄다 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앞자리 제자리를 갈고 뒷자리 제자리를 가려고 할때 뒤쪽 왼쪽 자리 구석에 이게 있었지. 그래, 이 손가방이 떨어져 있었지.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든줄 알아? 손가방이구나. 끝. 이게 다야. 이 손가방을 보고 아 손가방이구나라고 생각한 게 다라니까. 그리고 이 그래. 고민, 이게 고민이야. 알아? 어? 이게 고, 패스. 이거 괜찮네. 응. 엄마가 나한테 해주길 못해! 와, 진짜다, 와. 어때요, 선생님? 쩔죠? 완전 좋았는데, 이거? 내가 임마, 어? 어제도, 어? 우리 학원에 막한말 해서, 어? 알아? 유한빈 씨? 네. 아,
들어오세요. 아씨, 뭐가 문제라는 거야. 아, 박상준 씨? 예. 난 들어가실게. 박상준 씨, 죄송하지만 저희가 찾는 이미지와는 좀 맞지 않네요. 죄송합니다. 자꾸 국법부 국법법 하는데 헌법제 11조 6항 형사소송법 제 310조에 의하면 자백만으로는 유죄 입증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법법은 헌법 위에 있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도 무시합니까? 증인, 피해자가 국법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아, 존나 핵존자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 있지? 연기도 짓다잖아. 왜 뭔데? 얘는 누구 같은데?